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취미인데요. 바로 레진 아트를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뭐부터 사야 될지, 뭔가 재료는 되게 많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고민들 때문에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꼭 필요한 필수템 6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UV 레진이 필요합니다. 일반 레진도 있고 UV 레진도 있는데요. 저는 UV 레진을 선택해 보았어요. 이유는 생각이 좀 급해서 램플리 이용해서 빨리빨리 굳히고 싶어서 이 UV 레진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일반 레진은 두 가지의 레진을 섞은 다음에 작업을 하고 상온에서 12시간 정도 보관을 해야 경화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UV 레진은 램프만 있으면 꽤 금방금방 굳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UV 램프입니다. 네일 램프라고도 쓰여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램프가 6개 달려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 USB 코드를 꽂아서 쓰는 방식이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온오프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불이 켜지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살짝 눌렀을 때는 45초간 켜졌다가 꺼지는 제품이에요. 대신 꾹 눌러서 3초 정도 있다가 켜는 버튼을 이용을 하면 60초 동안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이 램프는 6W 제품인데요. 레진 아트를 하실 때는 36W 이상의 UV 램프를 사용하면 기포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결과물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6W 이하의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UV 램프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간단하게 시작하실 분들은 저렴한 걸로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쁜 몰드가 필요합니다. 레진 아트에서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의 몰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딱딱하게 레진이 굳었을 때 이 몰드 자체가 플라스틱이면 꺼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이런 실리콘 몰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금 더 스킬이 쌓이면 이렇게 금속 몰드를 활용해서 더 예쁜 작품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색제가 필요합니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좋겠죠? 초록색,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색소를 준비했습니다.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고 단독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컵과 막대가 필요합니다. UV 레진에 조색제와 글리터 등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섞어줘야겠죠? 이런 일회용 컵과 일회용 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레진 아트를 자주 오래오래 하실 분들은 레진이 굳으면 이렇게 해서 떼어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형태의 컵과 막대를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론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히팅 도구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기포를 제거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양초에 불을 붙이는 이런 형태의 라이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재료들은 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부가 재료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글리터인데요. 이 조그만한 알갱이 보이시죠? 이렇게 큼직큼직한 글리터를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굉장히 고운 파우더 형태의 이런 글리터를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은은하고 영롱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비즈나 파츠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비즈 공예를 많이 해서 모아둔 게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큼직큼직한 파츠들도 넣어주시면 되게 이쁘게 작품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니셜 스티커인데요. 참고로 이거는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8,000원이었는데요. 역시 취향에 따라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키링이나 체인들 혹은 이런 오링이나 고자핀 같은 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진 아트에 필요한 필수 재료들과 부재료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예쁜 몰드를 활용해서 레진 아트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레진 아트 함께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